안녕하세요. 마리예요. 마리네 물고기는 연애 중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하프블랙 골든물리 수컷이 암컷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요. 그런데 수컷이 그냥 따라다니지 않고 암컷의 배를 눌러 자극합니다. 하프블랙 골든물리의 암컷 항문 쪽에 산란관이 열려있네요.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컷이 암컷의 배를 눌러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어항 앞에 왔을 뿐인데 난리가 났네요. 새끼부터 키웠더니 저를 엄청 따라요. 너무 저러니까 가끔씩 부담이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새끼를 낳는 물고기, 즉 난태생어들의 출산과 그 새끼가 커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난태생어 출산 장면과 출산 임박 증상은 지난 에피소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피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난항을 달고 태어났어요. 새끼는 앞으로 하루에서 이틀 동안 난항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항을 소비한 후에는 직접 먹이를 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심장도 콩닥콩닥하네요. 새끼가 바로 태어났을 때는 난항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먹이를 주더라도 먹이에 관심이 없더군요. 구피 암컷이 새끼를 낳고 있어요. 출산이 임박한 구피는 이렇게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 항문이 직각으로 각져 있어요. 동네 친구 암컷 구피가 분만실에 방문왔네요. 임신 안 한 구피 배를 보세요. 임신한 아이와 임신 안 한 아이를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구피 암컷은 방금 보여드린 구피가 아닙니다. 다른 암컷 구피인데 항문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난소가 돌출되어 있어요. 암컷의 배에 치어 눈이 비치는데요. 뱃속에 아기 물고기가 가득 있네요. 이렇게 난소가 돌출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새끼 낳겠지 했는데요. 계속 낳지 못하고 점점 난소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난소가 돌출한 경우 일반 사육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폐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육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암컷이 그냥 죽게 할지, 아니면 암컷이 죽더라도 뱃속에 있는 새끼를 구할지를요. 이번에는 뱃속의 새끼를 구하도록 시도했습니다. 막 태어난 새끼를 치어라고 부릅니다. 치어가 커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난항을 소비한 난태생어의 치어에게는 열대어 사료를 잘게 갈아 먹여도 되고 영양분이 좋은 브라인 슈림프 알을 주기도 합니다. 브라인 슈림프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처음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치어 먹이는 치어용 탈각 알테미아 사료와 일반 사료를 잘게 부셔서 새끼에게 먹이기도 하고요. 지렁이를 먹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인 슈림프나 지렁이 같은 생먹이를 주게 되면 빨리 성장하고 또 치어가 중간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물론 생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사육자의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흘러 치어가 많이 자랐어요. 제일 빨리 크고 먹성이 좋은 풍선물리예요. 일반 물리도 빨리 크긴 하지만 풍선 물리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플래티는 태어날 때 정말 작게 태어나고 초반에 성장이 더딥니다. 구피는 커가면서 꼬리 쪽 색이 진해집니다. 난태생어에서 풍선 물리 새끼가 가장 크게 태어나고 그 다음이 일반 물리이고 그 다음이 구피와 플래티입니다. 종류가 다른 치어도 이렇게 같은 치어통에서 키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초반에 하프블랙 골든몰리 암컷에 출산이 임박해 보였는데요. 결국 새끼를 낳습니다. 참 귀엽죠? 이제 태어난 지 두 달이 다 된 새끼들은 제가 수조에 다가가면 밥 달라고 흥분을 합니다. 치어통의 오른쪽 벽을 보시면 새우들이 붙어 있어요. 제가 새우를 치어통에 넣은 것은 아니고 항상 치어에게 밥을 두세 시간 간격으로 줬더니 새우도 밥을 먹고 싶었는지 치어통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새우를 위해 수초를 넣고 또 새우가 좋아한다는 폭봉 구슬이라고 불리는 미네랄 구슬을 넣어주었어요. 수족관 매장에서 데려온 물고기보다 이렇게 치어 때부터 직접 키우면 주인을 더욱 다루고 무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항에 손을 넣으면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료를 쥐게 됩니다. 구피 몰리 플레티와 같은 물고기는 가정에서 쉽게 치어를 볼 수 있어요. 열대어의 번식은 사육자의 큰 즐거움입니다. 치어들의 지렁이 먹는 장면 보여드리면서 마리네 물고기든 연애 중 시리즈를 마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